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IT 중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AR, VR 쪽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PC 같은 데 부분에서 2010년도 PC와 유사한 중장기 스마트폰 침체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가장 둔화 요인으로는 보급률의 포화라 그다음에 신규 IT 기기 확장 영향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수렵 스마트폰 시장이라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스마트폰 관련된 보급률 포화 그리고 AR, VR, XR 이런 기기들의 신규 기기 시장 확대 영향으로 결국은 스마트폰이 둔화되겠지만 새로운 부분에 IT 기기 관련된 영향력을 이끌어갈 것으로 봅니다. 아마 안드로이드보다는 아이폰 쪽이 훨씬 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안드로이드 영역에서는 아마 구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구글의 대응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애플 쪽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XR 기기가 IT 시장을 내년부터는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연간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XR 시장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 폴더블 스마트폰과 유사한 연간 1000만 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 애플 포함한 글로벌 업체들의 본격적인 XR 시장 진출과 메타, 피코, 소니 등의 주요 제품 브랜드가 차별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XR 시장은 이미 성장기 초입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독보적인 1위 사업자를 발돋움했지만 아마 MS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여러 가지 애플이라든지 소니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MS를 잠식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 스마트폰 시장도 블랙베리 시장이 관련된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을 했지만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스마트폰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메타가 선도업체이긴 하지만 6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애플이라든지 소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MS를 장악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애플 리얼리티 관련된 1분기 출하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도 2024년 이후에 신규 XR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과 여러 가지 시장의 확대 국면은 연평균 77%의 성장을 한 5년간 구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애플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고 XR 기기 수혜가 클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XR 확장 현실 기기 확대에 따른 수혜 예상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XR 기기 관련된 종목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는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봐서는 RGB 형식의 올레도스라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APS 홀딩스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서닉 시스템도 들 수 있겠고 카메라나 3D 센싱 관련된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그리고 뉴플렉스 그다음에 3D 센싱과 카메라용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삼성전자나 중화권 업체가 또한 XR VR 기기를 한다면 나무가 등도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실적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LG 이노텍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XR 기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3D 센싱이나 카메라 모듈의 공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수혜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겠고 최근에 애플의 판매량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려 대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빠진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고 멀티플 차원에서도 상당히 밴드 저점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그리고 XR 기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핵심 산업에서 센싱 관련 중추적인 부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중장기 실적 성장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실제 스마트폰에는 4-5개 정도 들어가던 것들이 자율주행차는 15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도 상당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LG 이노텍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